지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8월 13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몇 가지 이렇게 주요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뭐 일단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만났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 거짓말한 거잖아. 그렇죠. 그건 물론 윤석 대표 말이 맞냐 안 맞냐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거짓말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저 생각도 네. 그거 가지고 거짓말 할 것 같진 않아요. 네. 만났는데 뭐 대통령실 안 만났다고 하니까 본인은 이제 세 가지 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제안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잖아. 웃기잖아요. 네. 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거짓말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럼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들으면서 아, 이건 좀 심각하다.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공적 기관으로서 그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개고기. 뭐 이준석 그 대표는 그게 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러는데 누가 들어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본인이 열심히 홍보해주고 본인이 열심히 팔 했다고 그러잖아. 대선 때는 후보가 상품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후보로 상품을 내걸고 이 상품 좀 찍어주세요. 이 상품 좀 구매해주세요. 이게 결국은 그 대선 때 하는 일인데 그러면 개고기를 걸어놓고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홍보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개고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준석 대표 그런 얘기했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뭐 정책이고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가치고 다른 얘기인가? 다른 얘기도 아니야. 인물 속에 정책과 가치가 그렇죠. 누가 있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자기 욕한 거야. 아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낼 때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윤석 아니에요? 네. 뭐 병사 200만 원 월급 주겠다는 동 여가호폐지. 여가호폐지. 이거 다 본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잖아. 맞습니다. 뭐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 결국.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라면 그럼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야 사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음속으로는 이 상품이 별론데 윤석열 대선 후보라는 상품이 별론데 그걸 열심히 홍보해 준 거잖아.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나왔어. 누구 책임이야? 자기 책임이지. 네. 자기는 그럼 책임으로서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만 욕할 일이 아니지. 뭐 윤석열 대통령 잘못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준석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네. 이준석 같이 그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고 말빨에 맛에 자기가 취해서 말 잘한다고 자아도취에 빠진 정도의 수준인데 네. 그게 감정이 경악해서 양두구형 얘기가 나온 걸 거예요? 아니면 그것까지도 파악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포함해서 나쁜 상품 팔았다고까지 작정을 하고 준비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 이윤석 대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예. 결국 하다 보니까 자기 욕을 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책임으로부터 본인은 자유로울 수 없어요. 본인이 거기 얼마나 큰 기여를 했어요. 지금의 이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지도록 만든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던 사람이잖아. 뭐 형법으로 하면 거의 공동 정범 수준입니다. 사실. 아, 그러니까 네. 그런 모든 지금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지율 하락도 그렇고 네. 본인이 책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런 점으로 봐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윤석 대표도 사실은 헛속고 대지하고 반성해야 돼요. 국민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남을 지금 지적하고 뭐 그런 뭐 그 얘기한 것 자체는 뭐 국민들이 알게 됐으니까 뭐 좋은 일인데 잘한 일인데 그럼에도 본인도 반성하는 말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제 말은 거기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물론 뭐 자괴감을 느낀다는 말로는 자괴감하고 반성하고 다른 거잖아. 자괴감은 스스로 아 이거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고 반성의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네, 죄송하고 사과드린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랬지. 저는 자괴감. 못 들었습니다. 이경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퇴로는 없는 것 같고요. 퇴로가 없다? 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누가 뒤에서 후진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윤통은 아무래도 그 본인이 가진 권력 때문에 뒤로 이제 양보할 수는 있으나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준석은 진짜 갈 데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양두구육이라는 그 얘기가 이준석은 본인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썼지만 그 프레임 속에 정말로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갇혔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이준석 그러지 마 너 버릇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미 그 얘기에 갇혀서 계속 그 얘기를 마치 어른이
어린 조카나 아들한테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혼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구조로 봤을 때 당대표라는 말이죠. 당대표인데 당대표를 당원당규까지 개정하면서 쫓아낸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이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봤을 때는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것이 뭐냐. 국민을 지지하신 분들도 이렇게 당대표를 쫓아내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과정에서 비판하실 거고, 또 이준석이 그렇게 프레임에 갇힌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에서 너무나도 미흡하잖아요. 하수잖아요. 대통령실에서는 대응하지 않겠다 하는 게. 예. 대응할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도와준답시고 한 것이 더 엉망으로 만들었다라는 건데,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랬는데 계속 코끼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답이 없다. 그런데 이준석은 차기 당대표로 2위, 3위 이렇게 2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노답이라고 하죠. 우리 저 젊은 세대 용어로.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떨어질 거다. 이준석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준석 씨가 중간에 뭐 자기 전국 유람하면서 지지자들과 이렇게 세를 과시하고 자기 인기 좋았던 걸 떠올리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집을 너무 많이 흘려서 집집집 이집석이라는 타이틀까지 보내줬는데, 내일 당장 공판이 있습니다. 네, 가처분 신청권에 대한. 이제 판사도 사람인지라 정당 일인데 사법부가 끼면 안 된다는 소극주의자가 있을 테고, 그렇죠. 정당 일이지만 헌법 체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개입해보겠다 이런 입장일 수도 있는데, 어느 쪽 나와도 이준석은 뭐 믿질 거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이준석으로서는 실체적 진실에 관한 이 형법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니라고 저는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을 공격하는 것과 별도로 10여 년 전에 젊은 정치인이 그렇게 비대위라는 최고위 정도의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호가위를 접대를 받았다면, 그거는 뭐 정치인, 젊은 정치인을 떠나서 정치계를 떠나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저는 밝혔었습니다. 어떤 전망이신지요? 일단 그 이번에 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특이한 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판사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정치 결사체인 정당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사법부가 가능한 한 거기에 개입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권 분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의 행동에 대해서 또는 정당의 행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했던 판결들을 보니까 정당 관련된 판결들에 상당히 좀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보여요. 강영석 토론에서 배제되니까 다시 들어가게 하고. 그렇죠. 예컨대. 네.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대체적인 예상은 기각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높아요. 근데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예컨대 그 절차를 좀 오겠다든지, 사퇴를 이미 했는데 물론 사퇴서를 제출 안 했다는 이유로 참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그 전국 상임인가요 여러 가지고 지금 현재가 비상상황이라고 정의한 부분을 과연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네. 인용될 수도 인용될 있다. 가능성도. 그럼 인용이 되면 이제 뭐 엄청난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인용이 되는 순간 엄청난 혼란이 와요. 그럼 비대위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예. 그리고 다시 이준석이 대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정말 큰 혼란이 온다. 이제 기각이 됐을 경우는 이제 이준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가. 근데 뭐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볼 때 끝까지 갈 것 같고. 예. 본안도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본인은 끝까지 뭐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100일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게 묻힐 수 있다 여기에. 아 오히려 그럴 수 있죠. 네. 100일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비슷한 시간에 이게 나와봐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내일 심리를 하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뉴스가 이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인용이 되는 순간 모든 뉴스는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집중도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징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아무리 정당 내의 일이라 할지라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그걸 아니라고 할 때는 법의 눈을 감을 정도인데 정치적 여파를 고려해서 지금 말한 대로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기각시킬 수는 있겠으나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실체적 관계도 몇 차례 하자가 심대하고 중대한 건 맞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비대위가 구성되는 그 자체가 잘못이 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판사가 그 앞전에도 강용석 토론에 마찬가지로 한 5건 정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다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된다라면은 당이 정말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솔직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여기서
어떻게 더 혼란스러워질 맞아요. 것이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내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을 가지고 개국이라고 표현을 한 거였었는데 지금도 혼란스럽다. 그런데 우선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준석을 제가 응원하거나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이준석의 정치 스타일은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라 하더라도 지금 대통령이 당에 개입을 하면서 절차적으로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조직의 정당성이 다 민주적 정당성이 다 훼손되는 것인데 이런 절차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인용이 된다, 그럼 비대위가 구성되는 게 잘못되는 것이 다시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이준석과 당장은 창당을 당연히 안 하죠. 이준석은 국민의힘에 계속 있죠. 근데 그 우리 저기 윤핵관들하고 마찰이 훨씬 더 심할 거로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럼 나중에 총선 가까이 됐을 때는 이준석이 계속 몸집을 키우겠죠. 총선 가까이 돼서는 창당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저만 혼자 생각인지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해보고 모니터링도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당 가능성이 총선 가까이서 있을 거라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일부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용이 되는 경우를 상정을 하면 죄송합니다. 인용이 되면 윤핵관이 나가서 정당을 새로 차릴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 봐.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인용이 돼버리면 비대위 체제가 무너지고 이준석 대표의 대표 권한을 그냥 인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하는 비대위가 다 무산이 돼버려요. 그랬을 경우에 이준석만 빼고 전체가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이름만 간판만 갈아 끼우는 거지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이제 김한길. 지금 무슨 위원장이시죠? 그분. 네. 이분한테 눈길이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바꾸 그래서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도 대부분 그 자기 아는 검사들이나 그다음에 측근 그룹이나 비선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정치인들 네.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출신들이나 그쪽에서 일했던 분들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요 보직일수록 특히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국민의힘을 정치인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 자기 스타일의 정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따로 윤핵관들 중심으로 나와 가지고 당을 새로 차니까 그러니까 간판만 갈아 끼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검사들을 새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검찰당 되겠네. 당 자체도 뭐 이제 그럼.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윤핵관당 플러스. 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런 가능성 이제 인용이 될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각이 되면 뭐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인용이 되면 이준석 대표 말처럼 그 정당 간판 갈아끼우기 형태의 정당 창당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